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있죠? 어떤 문제? 요런 문제. 요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의 N제곱 이런 식의 형태로 생긴 겁니다. 이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수렴해요. 어디로 가? 몰라요 이래야 된다고. 무한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발 플리즈. 왜냐면은요. X가 만약에 3분의 1이었으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요. 얘가 1이었으면 어디로 가요? 1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어디로 가요? 왔다 갔다 진동하죠. 그리고 얘가 2였으면 어디로 간다고? 발산해요. 그러니까 얘가 X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라고 했고 제가 제발 네 가지 범위를 나누라고 했죠. 몇 가지 범위라고요? 네 가지 범위 어떻게 나누라고 했었어? 첫 번째 이건 X가 아니네. R이겠네요. 마이너스 1부터 R이 어디 사이에 있을 때? 1 사이에 있을 때. 두 번째 R이 뭐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로 나누라고 했고 세 번째 R이 몇이었을 때? 1이었을 때. 네 번째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극한값은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요. 여기 사이에 경유지 좀 제발 쓰세요. 막 암산해서 쓰지 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R의 N제곱은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제일 만만한 숫자가 몇이요? 0이죠. 0 백날 곱해봤자 어디로 가? 얜 0으로 간다고요. 됐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R의 N제곱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1보다 큰 놈 생각하라고. 1보다 큰 놈 몇이야? 2. 2 백날 곱하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1을 생각해보세요. 얘는 진짜 1이야. R이 1이야. 1 백날 곱하면 어디로 가?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웬만해선 안 쓰거든요. 마이너스 1은 웬만해선 안 쓰는데 얘를 굳이 쓰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R에 2N제곱 아우 잘못 써 이상하게 썼네. 2N제곱 뭐야? 짝수야 홀수야? 짝수. 그러면 짝수분 곱하면 몇이야? 1 이렇게 될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R에 2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거 짝수야 홀수야? 홀수니까 마이너스 1로 간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1 안 써 거의. 그냥 발산이야. 그냥 뭐라고요? 발산이야. 왜? 2N, 2N 플러스 1을 다루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산 이러면 돼.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한다 이제. 일단 0으로 가니까 이거 어디로 가요? 이거 어디로 가요? 0, 0으로 가지. 이거 어디로 가요? 0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저기엔 N이 없으니까. 왜 0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N이 없으니까. 다시 얘 어디로 간다고요? 0 더하기 1이고요. 얘 어디로 간다고요? 0. 그리고 얘는 0으로 갈 수 없어요. 누가 없어서? N이 없어서 그냥 R 제곱이라고 써야 돼. 순수하게. 그래가지고 얘 계산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의 제곱이 극한값이에요. 무슨 값? 극한값. 최종적인 극한값이에요. 자, 이때 무한대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 선생님 뭐요? 다시 써줘볼게요. R의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요. R의 N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쓸 건데 얘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큰 것만 보죠. 무시해야 되겠지. 뭐 해야겠다고요? 무시해야 되겠지. 그래갖고 무시를 하면 얘 1을 무시해. R제곱 무시해. 몇이야? 1 이러시면 됩니다. 1일 때는요? 1일 때는 뭐라고 쓰면 돼요? 내리니까 2분의 1일 때 뭐라고 쓰는데 너무 재밌잖아. 1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몇이야? 답 1 이렇게 됩니다. 1은 진짜 1이야. N이랑 상관없이 그냥 1이요. 무한대랑 상관없이 그냥 1이라고. 1은 됐지? 끝! 얘는 뭐야? 없다 이러시면 돼요. 됐어. 봐봅시다. 보기 1번 R이 1보다 크면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묻고 있어요. R이 1보다 크대.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몇 번 줄 타야 돼? 2번 줄 타! 2번 줄 탑니다! 고! 몇이야? 1이다.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R은 1이면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R은 1이면 1, 2, 3, 4에서 몇 번 탈래? 3? 이것도 되잖아. 1번. 3번 탈 거라고. 몇이야? 1! 맞네. 너 맞아. 이렇게 됩니다. 3번 가볼까요? 3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R이 1 사이라고 돼 있으면 극한값 몇이라고요? 0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거 볼까요?
이거지? 타볼게요.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몇이야? 장난함? 0이라고 돼 있잖아요. 뭘로 바꿔야 돼? 땡? R제곱이라고 수정하면 맞는 답입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겨울방학 교재에 있는 거 따왔어요. 그땐 유제 문제였을 거예요. R은 마이너스 1이면 극한값은 2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R은 마이너스 1이면 2이다. 장난해요. 이거 있어? 없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땡. 5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발산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 쭉 1.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나와요. 알았죠? 문과는 그냥 나온다고 보세요. 알았죠? 형의 수를 몇 가지 범위로 나누는 거? 네 가지 범위로 나누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냥 나와.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손해볼 거 없어요. 진짜. 나와. 99.9%.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어디서 막히는지 자기가 막히는 거 잘 체크하세요. 자, 우선은요. X분의 1 그래프 정도는 살짝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리세요, 선생님? 난 그림이 습관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막혔으면은 큰일. 이라고 생각하세요. 중학교 1학년 복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어? 이거 막히면 안 돼? 모든 종이에 찍었던 기억 있잖아요. 이거. 알았죠? 고등학교 1학년도 복습하시면 이거 배울 수 있어. 분사함수, 유리함수. 됐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뭐예요? N인 직선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이니까 내리막길로 생겼을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Y절편은 몇이라는 거예요, 여기? N. 얘가 근데 미친듯이 막 커진다는 거야. 맞아? 됐어요? 아, 되죠? 그랬을 때 교점을, 만나는 점을 여기를 AN이라고 한대. 호준이 씨 살아있니? 호준아, 졸려? 살아있는 건 맞지? AN, B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 풀게요. 이 두 점 좌표 구한 다음에 이거 거리 구하면 답이에요. 맞지? 다시요. 다시요. 이 두 점 좌표 구한 다음에 이거 뭐 하면 답이라고요? 거리 구하면 답이죠. 거리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포기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뭐 포기하면 되면 거리 공식 모르면 포기하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맞지? 다음 문제로 넘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점하고 이 점만 찾으면 되겠네. 그치? 교점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 이거 정훈이가 진짜 잘하는 건데. 그치? 봐봐. 자동적으로 나오죠? 교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둘을 무슨 립해야 돼요? 연립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상상으로, 이 상태 순서대로 땅땅땅 가야 된다고요. 그래갖고 저거, Y는 X분의 1, 얘와 핑크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얘가, 얘 둘이 뭐 한다? 연립한다.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립할 거예요. Y는 X분의 1과 핑크색 누구 연립할 거라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을 연립할 건데 생각해보세요. 둘이 연립한다는 거는 둘이 같은 거 찾겠다는 거거든요. 니네 둘이 같네. YY 같네. 니네 둘이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대입법이라고 그래 이걸.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깔끔하죠? 하나도 안 어려울 거야. 괜찮을 거야. 아직까진 양변의 분모 꼴 비교치로 뭐 곱할 거야? X 곱할 거야.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NX라고 쓰겠습니다. 그지?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다 넘겨. 이렇게 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1은 뭐야? 0. 이거 몇 차방 정식? 2차방 정식. 그지? 2차방 정식은 어떻게 풀고 싶어야 돼? 인 수분해. 인 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래서 어려운 거야. 여기다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가려고 하면 미쳐버리거든요? 돌겠거든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때부터가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잘 배워가면. 알았죠? 이때부터 막힌다고. 뭐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껌인 문제인 거고.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요. 또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한다면. 됐지? 이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전문용어로 두 근의 합 이럴 건데 마이너스 A분의 B 모르시면 외워 지금.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몇이라고 쓰겠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N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전문용어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A분의 C라고 될 거고 휙 하면 뭐야?
1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선생님. 제가 하는 거 이제부터 잘 보세요. 나는 얘를 알파라고 둔 거거든. 얘를 뭘로 둔 거야? 베타로 둔 거거든요. 맞죠? 그죠? 이 위에 있는 점만 구하면 되거든. 뭐라고요? 점만 구하면 되거든. 뭐라고요? 점만 구하면 되거든요. 점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알파 컴마 이거 아니면 이거에 아무데나 대입해도 돼. 여기 대입해도 돼. 왜? 흰색을 지나니까. 핑크색에 대입해도 돼. 왜? 이거 지나니까. 근데 나 그냥 핑크색에 대입할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N. 선생님, 전 여기다 대입하고 싶은데 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돼. 근데 제가 두 개 다 해봤을 때 이게 조금 심플하게 나와서 이걸로 가는 거야, 지금 난. 됐지? 그 다음에 얘는 뭐 했을 때 둘 다 답은 나와. 베타 콤마 뭐라고 쓰면 돼? 핑크색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N. 여기까지만 생각이 가면 된다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지금. 아,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고 그냥 두 근을 가상 때린 다음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한 다음에 알파일 땐 2점, 베타일 땐 2점이라고 가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알면 된다니까, 이제. 점과 점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D는? 루트. A축 맞아. X의 차이에 제곱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Y의 차이에 제곱. 이거 툭 건드리면 툭 나와야 된다. 중3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그죠? 하면 되지. 나 이제 한다. 자, 이거 거리 구할 거예요. 루트. 자, 알파에서 베타 빼면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동의하 3 더하기. 나 여기서 여기 뺐다고요. 여기서 여기 뺄 거야. 여기서 여기 뺄 거야. 여기서 여기 뺄 거야. NN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알파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될 겁니다. 이거야. 이 거리를 뭐라고 둔대? LN이라고 둔대요. 돼요? 안 된다, 이해 난. 그래가지고 얘 계산하면 되죠.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루트.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요놈이는요. 어떻니? 요놈이는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 선생님 왜요? 이유는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뭐예요? 같으니까. 그리하여 얘 쓰면은요. 루트 두 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구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마음이 턱 하고 막히면 공부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푸세요, 문제를. 뭐냐면은요, 이게 차라고 하는 건데 얘는 합이고 얘는 곱이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얘를 표시하면 되거든요. 이때 안 되는 사람이 꽤나 많다고요. 공부가 덜 되어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깨알 잠깐 개념을 써놓을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증명도 여러분들이 바로 가능할 거예요. 이거 제곱 2a, 2b 이렇게 하면 막 증명될 거 바로. 됐지? 그래가지고 얘 쓸 거야. 밑에다 쓰겠습니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2배. 자, 간다. 이거 제곱 뭐야? n제곱 마이너스 뭐야? 4 이렇게 되겠네. 나 잘했니? 잘했네. 그죠, 그죠, 그죠. 완전 잘했네. 이게 ln이야. ln 이쁘게 써볼까요? 네. ln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루트 2n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민지 됐니? 답 집에 떠날까? 어디 떠나? 집으로 가긴 아직 멀었죠. 얘는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뭐예요? ln 구하래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ln? 루트 2n 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쓸 수 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특성상 무시? 동의하심? 그럼 답 뭐라고 쓸래요 이거? 루트 2. 되게 나쁜 프린트입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찍을 거면 있어 보이게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찍더라도. 자, 보세요.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n분의 1이 좀 크게 그릴까? x분의 1 그래프가 1, 4분면만 내가 크게 그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잘 봐. 이렇게.
X축이랑 닿으면 안 되고 Y축이랑 닿으면 안 돼. 점근선이라고 하거든. 그치? 그죠? 근데 얘는 확실한 건 기울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N인 거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N이 한없이 커진다? 와, 그럼 Y절편이 한없이 커진다는 거야. Y절편이 한없이 커진다는 거면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교점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Y절편이 계속해서 커지다가 기울기는 1, 마이너스는 유지하는 거야. 그래갖고 첫 번째 교점이 생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의 길이를 LN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죠? 근데 Y절편이 아직 이따위에는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N이 한없이 커질 거니까. 그래갖고 Y절편이 아주 꼭대기, 저거 천장 뚫고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조금 더 커졌다고 합시다. 많이 커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됐지? 그러면은요, 얘랑 얘가 AN, BN이 될 거고 이따만큼이 LN일 거야. 근데 아직도 멀었어. 훨씬 커져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점 가면 저 끝에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X축, Y축이에요. 여기서 될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망했다. 아, 됐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교점이 여기 있네? 교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닿으면 안 되는데 닿았어. 아, 망했다. 진짜 하기 싫다. 이렇게 되겠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만큼이 그냥 몇이고 N처럼 점점점 가까워질 거고 이만큼이 뭐야? Y절편이니까 점점점 N이 되겠지? 그러면은 확실한 건 이 LN의 길이는 점점점 어딜 향해 달려가겠어요? 루트 2N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어, 왜 루트 2N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하잖아요. 1대 1대 루트 2 피타고라스 삼각형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루트 2N 이렇게 놓고 슉슉 답은 이렇게 하면 루트 2 가까워지지 않을까? 루트 2에 점점점점점? 어차피 점점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답이라며. 그죠? 얘는 맨 처음엔 아직 루트 2 택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커지면은 점점점점점점 X축, Y축에 붙는 느낌으로 갈 거고 이거 완전 커지면은 지금 호준이가 봐도 벌써 X조편, Y조편이 이럴걸? 지우개가 근데 들어오기 전에? 알았죠? 됐죠? 이렇게 푸셔도 된다고요. 그냥 찍어야 된다면 그래도 감각, 가능성이 있는 쪽에 찍어야 된다는 거죠. 알았죠? P0의 좌표 나와 있습니다. P0 몇이에요? 0,0. P1은 몇 콤마 몇이에요? 1,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요. 요놈 직선이 Y는 X제곱이랑 만나는 그 점을 P1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 빨리 구할 수 있을까? 기울기 뭐야? 그렇지. 잘했어요. 1이죠. 또 왜냐고 해라. 1에서 0 빼면 뭐예요? 1분의 1에서 0 빼면 뭡니까?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울기 몇입니까? 1 이렇게 됩니다. 됐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노란색 직선을 구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직이에요? 수직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얘랑 만나는 점이 뭐냐면 P2래요. 그럼 이거 구하래. 근데 교점은 무슨 근이라고요? 실근이라고요. 그럼 교점 구하려면 Y는 X제곱은 알고 있네. 나 뭐만 알면 돼? 얘 노랑 이 직선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노랑이 직선을 구하면 되는데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가 뭐예요? 기울기랑 뭐가 중요해? 지나는 점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자, 이 둘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 노력할 거예요. 지나는 점아 넌 뭐니 했더니만 내가 1,1이라고 할 거예요. 동의하심? 1,1은 괜찮아? 그지? 이거 안 보임? 땅 이거 1,1 그지? 맞죠? 그럼 무슨 기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이 직선이랑 무슨 직이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중요한 거 1학년 거 다시 나왔죠? 모르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다시 외우면 됩니다. 알았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M 곱하기 M 프라임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1.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직선의 기울기의 곱 몇이에요? 수직인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이죠? 그럼 얘 몇이었을까, 기울기? 마이너스 1. 왜요, 선생님?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됐지? 그럼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알았네? 직선 구할 수 있남? 있어요. 직선 어떻게 구하나?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이거 아세요? 됐죠?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몇 코마 몇? 별콤마 달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별콤마 달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구하면 뭐라고 구할 수 있냐면은요. 자, 간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지나는 한점 몇이야? 빼기 1,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정리된 식은 뭐라고 칠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이거 더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후, 힘드네. 되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노란색 직선 하나 구한 것 뿐임. 뭐 구해야 돼요? 누구랑 교점 찾아야 돼요? y는 x제곱 얘와 교점을 찾아야 되겠지. 쓱! 그러면 얘 써. 둘이 무슨 립? 연립! 그래가지고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쓰면 돼. yy 같으니까 니네들이 같아야 돼. yy 같으니까 니네들이 같아야 돼.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인수분해하면 2랑 1이라고 할 거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그러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몇입니까? 1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이건 몇이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 4 이러겠지. 여기 저 어디까지 가야 돼? 까먹었다. 계속 가야 되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의 극한값이네. 이 길이, 이 길이, 또 이 길이 이렇게 저기 가야 되겠네. 그죠? 장난 아니네. 미치겠는데? n일대를 구해야 된다고. n일대를. 와, 어떻게 구하네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무슨 직? 수직. 됐지? 저 뚫고 보여? 저 천장 뚫고 지나가서 만나는 거? 보이시죠?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뭐가 중요해? 기울기랑 아우 힘들어. 지나는 점이지? 근데 지나는 점 있나? 몇 코마 몇? 마이너스 2,4. 기울기 뭘까? 1.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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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랑 수직이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두 번 복습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직선 구해볼까? 네. 그럼 직선 어떻게 생겨? y는 1,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는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네. 이상한데? x 플러스 2 아니에요? 어? 저거 가로 안에 x 지나는 점 이거? 네. 그럼 이거야. 6 되겠네. 그지? 초어렵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교점 찾아야 돼. 그래갖고 교점 찾기 위해서 y는 뭘 데리고 와? x제곱. 이거 교점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뭐라고 쓸 수 있어? x 더하기 6. 이항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여기 3, 2. 여기 마이너스 x는 몇 또는 몇이에요? 3 또는 마이너스 2에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저기 몇이야 저기? 저기 뭐야?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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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몇이라고요? 3. 저기 대입하면 뭐야? 3,9. 잘했어. 끝났다. 야, 나 진짜 써볼게. 한번 봐봐. P1이 1,1이다. P2가 지금 이렇게 돼있다. 마이너스 2,2의 제곱 4다. P3는 이렇게 나왔다. 여기가 3이라고 나왔다. 3이라고 나왔어. 3이라고 나왔어요. 3, 뭐예요? 3의 제곱 9가 될 겁니다. 예측을 해보세요. C4는? 그렇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있었어야 되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16일 거야. 16. 이거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 거에 한번 더 해봐요. 그래갖고 얘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믿고 가시면 돼요. 시간이 부족하잖아? 여러분들 규칙성을 발견했는데 그걸 믿고 가야지. 그거 맞겠지. 라고 가셔야죠. 그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틀릴 거잖아. 어차피. 좌절 먹고 힘들 거고. 어? 그러니까 그게 맞겠지라고 하고 P5는 뭐가 나오겠어? 예측해봐. 5, 5의 제곱이에요. 진짜로 P6은 뭐랄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의 제곱일 거예요. 36. 그러면 땡땡땡 간단하. P에 N은 뭐라고 할래? 마이너스 N이야, N이야? 모르지? 그냥 N이라고 질러. 그럼 얘 몇이었어요? N제곱이라고 하겠지. 이때 N이라고 질렀을 땐 이 N이 홀수라고 생각한 거네.
이제부터 죽고 싶어질 거예요. 알았죠? 지금도 죽고 싶겠지만 이것도 좀 힘든 내용이에요. 선생님, 어떤 애는 전 마이너스 n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그럴 수도 있지. 마이너스 n일 땐 마이너스 n의 제곱일 거지. 그러면 얘는 얘가 n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짝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n이 짝수일 땐 음수, 홀수일 땐 짝수, 양수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차피 최종적으로 뭘 구하고 싶냐면은요. 어, 왜 계속 넘어가는 거야 너? 이렇게 돼. n-1의 길이네. 여기 위에 거 pn-1이 필요해.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pn-1이 필요하다고요. 그치? 그러면은요. 얘는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면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n-1이라고 쓰겠지. 맞아? 그리고 n-1에 뭐라고 쓸 거야? 제곱이라고 쓸 거고. 여기 같은 경우 여기가 플러스면 뭐라고 쓸 거야? n-1 플러스라고 쓰겠지 그냥.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n-1의 제곱. 나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이런 문제 넣은 거 아니에요. 알았지? 어? 되겠죠? 맞죠? 이 둘의 거리 구하면 되겠네? 이 둘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 왜?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니까. pn-1, pn 이거의 거리 구하라니까. 맞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앞에 문제에서 배웠죠? x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y 차이를 제곱한다고 루트 씌우면 되지. 해보면 돼! 근데 둘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둘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만 해도 똑같이 무조건 나와. 해보면. 그리고 루트. 자, 여기서 여기 빼. 뭐라고 쓸 수 있어? 2n-1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 뭐라고 쓸 수 있어? 2n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망했다. 나 암산 해봤는데 맞니 근데? 아니 이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이거 이거 사라질 거고 빼면 플러스 될 거고 빼면 마이너스 될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끝. 그러므로 이게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자 그냥. 루트 2의 2n-1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너무 빨리 썼어. 바보야. 나 이렇게 할게 그냥. 이렇게 됐어요. 됐지? 답내로 가자. 어딨어? 답 모아야 돼. 리미트 n분의 ln이래요. 리미트 n분의 ln이니까. 자 리미트 n분의 ln아 너 누구니? 나야. 전개하면서 쓸 거예요. 루트, 자 전개한다, 자 전개한다. 그러면 8n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별님 달님 뭐 이렇게 생겼어요. 됐지? 왜 별님 달님이라고 왜 썼을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할 거니까? 무시할 거니까, 그치? 무시할 거야. 얘 무시할 거야. 다 뭐야 그냥. 2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애들 어려워하거든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보시면은요 문제부터 이해해 볼게요. 1500리터가 만땅 채울 수 있는 물탱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800리터 물이 차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20%를 물을 사용할 거래요. 20% 뭐 한다고? 사용해. 그 다음에 몇 리터 리필? 100리터를 채운대요. 그걸 한 번 시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한 번 시행? 심심한데? 자 보세요. 자 물탱크 이번엔 세로로 그려봐야지. 이렇게 이게 물탱크예요. 여기 물이 얼만큼 차 있다고요? 800 한 이 정도 차 있네요. 그지? 800 이렇게 차 있어요. 800리터 차 있는데요. 몇 프로 사용한대? 20% 같은 거 계산할 때는 10%부터 구하는 게 좋지. 10% 뭐야? 80이지. 20% 몇이야? 160 사용했어. 얼마 사용? 160 사용. 그럼 얼마 남음? 640 남음. 그지? 거기에 몇 리터 리필? 100리터 리필. 됐지? 그럼 몇 남음? 740. 이렇게 남아있는 물을 AN이라 하자. 그러니까 얘가 A1입니다. 완전 공감함? 한 번 더 해볼까?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걸 구해보면은요. 자, 몇 리터 사용? 암산할 거야. 10리터 사용이면 몇이야? 74. 그러면 154 사용했겠네. 20%니까.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빼면 몇이에요? 빨리 해. 어? 네. 알았어. 빼! 144 오지마. 빼! 안 할래. 괜히 두 번 하고 사줘. 알았어. 아까. 아,
아, 몰라, 나도. 600이야, 600. 거기에 100L 리필하면 몇 나와? 700 나와, 알았지? 쟤 몰라. 아니, 아니. 다 천천히 할게요. 700 사진 한번 이해하셨죠? 네, 네. 자, 여기에, 뭐가? 여기에 10%는 뭐야? 74. 아. 20%는? 148. 148, 그거 내 말이. 148이죠. 그죠? 어, 148 빼면 몇이에요? 590. 590이 남았대요. 590이. 근데 아직까지 끝났죠. 몇 리터 리필? 100리터 리필. 그럼 몇이에요? 두 번째는? 692. 이렇게 된다는 거야. 조금 줄긴 주네, 그지? 자, 이걸 미친 듯이 반복했을 때 어디로 갈까? 그니까 답이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틀렸지? 또 누군가 이러더라고요. 마이너스? 막 이러더라고. 마이너스 무한대? 막 이러더라고. 마이너스 무한대면 물이 증발해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까? 물탱크에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양의 무한대. 아, 이번 물이 줄가 갑자기 막 차올라서 막 넘쳐요? 그냥 진짜 웃기네, 이것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 계속 해야 돼. 아, 알았어. 네. 웃기고 있네, 아주. 해야 돼. 어? 이걸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잘 봐. 얘를 원래 일반항을 구한다가 머릿속에 1차적인 생각이라고. 왜냐면은요, 리미트 an을 구하는 거니까 an을 구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맞지? 사람들은 어쩔 수밖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an을 구해야지 거기에 리미트 꽝! 이러면 답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저렇게만 생각하려고 해서.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멘트를 했었을 걸. 옛날에 점화식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점화식은 어떨 때 떠올라야 되냐면요,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점화식이 떠올라야 된다? 라고 겨울방학에 했을 수도 있고 1학년 때 했을 수도 있어.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점화식. 여기 우유 두 A컵, B컵이 있습니다. 여기 반 섞어. 찾지? 반 섞어. 또 찾지? 반 섞어. 이렇게 반반반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점화식. 나 쟤랑 줄다리기 할 거예요. 줄다리기 할 건데 내가 힘 한 3, 이렇게 땡겼어. 3분의 2 정도. 또 제가 3분의 2 정도 땡겼어. 또 내가 3분의 2 정도 땡겼어. 3분의 2 정도 땡기네. 어쭈? 3분의 2 정도 땡겼어. 막 이렇게 반복하는 거. 계속해서 반복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점화식.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요, 얘는 이거잖아요. 물을 20% 사용하고 100리터 리필. 20% 사용하고 100리터 리필. 20% 사용하고 100리터 리필을 한없이 반복하죠.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머릿속에서 이 생각만 들었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되게 쉬워요. 같은 행동을 뭐 했다? 반복했... 반복. 이게 떠올랐으면은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면 된다고요? 점화식. 이게 떠오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몇 번째 남은 물? N 플러스 1번째 남은 물은? 몇 번째 남은 물? N 플러스 1번째 남은 물은 20%를 사용했으니까 몇십 프로 남았게? 100분의 80 남았겠죠? 동의하심? AN. 원래 남아있던 물에 100분의 80만 남겨. 20% 날려. 더하기 몇 리터 리필? 100리터 리필하면은요, 비포에서 100분의 80 남기고 얘 더하면 애프터 나와요. 이렇게 되겠지.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 생각하면 검사해봐. 여기다 첫 번째 한번 넣어봐. 이거 740 넣으면 690이 나올 거예요. 됐지? 800만 넣어도 나오겠네. 딱 20만 세울 수 있으면 되고요. 이게 뭐라고요? 점화식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유사 문항으로 혹시나 낼 수 있는 거. 나무가 자라는데 반토막을 내요. 근데 또 50cm가 자라네? 반토막을 내요. 또 50cm가 자라네? 반토막을 내요. 이런 문항들. 알았지? 계속해서 연마다. 됐지? 끝내러 갑니다. 어떻게 끝낼 건데요, 선생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이 알파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플러스 1도 어디로 갑니까? 알파로 가니까. 제주도 이론 기억나시죠? 양변에 리미트를 씌우면 리미트 an 플러스 1은 리미트 100분의 80 an이라고 쓸 거고요. 더하기 100이라고 쓸 건데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알파는 얘 100분의 80 앞으로 가면 5분의 4 약분했어요. 알파 이렇게 됐고 더하기 100 이렇게 되겠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괜히 약분했다. 100분의 80이라고 쓸래. 어, 바본가 봐. 아, 약분할 거야. 아, 몰라. 됐죠? 그래갖고 양변에 뭘로 곱할 거예요? 100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100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80 알파 될 거고요. 이거 알파예요. 더하기 100 곱하면 만. 넘어가. 무슨 알파? 20 알파는 몇이야? 만. 그지? 그럼 알파는 몇이에요? 500. 이렇게 됩니다. 한번 검산을 해볼게요. 잘 봐. 500이야, 나.
500에 20% 사용할 겁니다. 500에 10%는 50이라고 하거든요. 500에 20%는 100이겠지. 그래갖고 100 썼어. 100 썼어. 100 썼어. 얼마 남았어? 400 남았지. 근데 100리터 리필해서 다시 뭐 돼? 500 됐어요. 또 500에 20%를 사용해요. 100 썼지. 400 남았지? 100리터 리필했어요. 또 뭐 돼? 500. 계속 똑같이 나오잖아. 500부터는 봐봐. 500에 20%가 100이니까 100 날라갈 거고 100 리필할 거고. 다시 50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한 거를 객관식에 이용해 먹잖아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우선 기본 마인드가 있거든요. 부정형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인드가 수렴하는 것을 취한한다. 다시요. 기억, 니은, 니은, 옳은 것 찾기 문제를 풀 때는요. 두 가지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라고 그랬지? 부정형 마인드랑 수렴하는 것을 취한한다 마인드. 이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제일 기본 베이스로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잘 보세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부정형이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는데 함수의 극한까지 나가면은 0 곱하기 무한대도 부정형이라고 배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워요? 하나 더 있다. 뭐야? 0분의 0꼴 이렇게 배우거든요. 얘네들 부정형 사총사라고 배우는데요. 얘네들의 극한값은 무조건 수렴합니까? 그지? 맞죠? 아니지. 수렴할지 발산할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형이에요. 몰라. 얘 뭐라고요? 몰라. 얘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 몰라. 얘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얘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부정형이라니까. 정해지지 않을 부 이런다니까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알았지? 몰라. 0일지 무한대일지 3일지 1일지 2일지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0으로 가까이 가는 꼴이에요. 진짜 0이면 0이겠지. 아 그러면 이것도 0이라고 해? 그러면 그냥 이것들아. 왜 이거 1이라고 안 하니 왜? 아, 이거 불가능해. 어떻게 분모에 0이 올 수가 있어. 0에 가까이 가는 꼴이야. 0에 가까이 가는 꼴. 알았지? 어? 꼴이야 꼴. 뭐라고요? 읽어봐 꼴. 꼴 저거 안 되겠니? 꼴. 진짜. 꼴. 꼴. 이거 응꼴 이렇게 읽잖아. 그래서 응꼴. 됐지? 아니 이걸 극한값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근데 잘 들어야 돼. 알파로 수렴했어? 더하기 무한대 했어. 이거 무조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알파로 수렴했어? 빼기 했어. 이거 무조건 어디로 가겠어? 무조건 무한대로 가겠지. 발산하겠지. 그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어. 그러면 봐봐. 세모 더하기 네모를 수렴시켰대요. 세모 더하기 네모를 수렴시켰대요. 그러면은요. 얘가 수렴하려면은요. 네 왜? 세모 혹시 학습지 있어요? 맞아요. 가져가도 돼요. 어디다 뒀을까? 저기 독서실 있으니까. 좀 이따가 내가 자 봐봐. 얘 더하기 얘가 수렴이지.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수렴할 걸? 3 2 5 3 3 6 2 7 9. 좀만 힘내. 1 1 2. 그지? 혹은 이거일 때밖에 없어요. 여기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밖에 없어. 아니 둘이 더해서 수렴하려면 수렴하거나 발산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수렴하고 발산하면 무조건 어디로 가겠어? 발산해요. 3 더하기 무한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했대. 뭔가를 더해서 그러면은 수렴 또는 수렴. 아니 수렴이고 수렴하면 수렴하고요. 발산하고 발산해야지 발산할 거라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이꼴밖에 없다고요. 하지 말자. 이거 할 거야?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진짜. 봐! 너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이거 어디로 가요? 그럼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부정형이야? 일반형이야? 부정형이죠. 일반형은 뭔지 몰라. 부정형이죠. 값이 0이라고 확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거짓 이러면 돼요. 바로. 선생님 근데 거짓인 거 모르잖아요. 답지는 발례를 찾았던데요. 답지니까. 따질 거 아니야. 어떻게 가르쳐 답지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부정형이므로 특정한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래서 이걸 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그냥 이런 게 낫잖아. 발예 딱 이런 다음에 a에는 n 플러스 1 b에는 n 그리고 니네가 생각해 이러면 되는 거잖아. 끝나는 거잖아요. 답지는 이렇게 찾잖아요. 발예를 a에는 n 플러스 1 b에는 n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얘 무한대로 가죠. 리미트 붙이면. 얘 어디로 가요? 리미트 붙이면. 무한대로 가죠. 빼면 어디로 가? 1로 가니까 발대 되겠지, 그지? 니은 갑니다. 자, 나 혼자 하는 것 같으니 험난하고 불안한 느낌.
리미트 a에는 무한대 곱하기 리미트 b에는 0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리미트 an 곱하기 bn은 뭐라고 돼 있어? 0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그러면? 거짓 이러면 된다고. 잘하네. 왜냐면 어디로 가? 무한대.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면 얘 무한대 곱하기 무슨 꼴이야? 0꼴이지. 0이라고 하면 돼? 안 돼. 그치? 호준이가 아까 전에 0이라고 했지만 이제 아니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거짓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또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때문에 또 답지는 뭘 찾아요? 판례를 찾아요. 판례 어떻게 찾으면 돼? a에는 n 뭐야? n이에요? b에는 뭐야? n분의 1 이러면 되겠네요. 됐지? 리미트 붙이면 0, 리미트 붙이면 무한대, 둘이 곱하면 1 반례. 됐죠? 디귿. 갑니다. 이것도 감 때리는 게 아닙니다. 제 수렴하고 제 수렴했다고 했죠. A는 수렴하냐 B는 수렴하냐 물어보고 있죠. 아까 전에 내가 그랬죠. 부정령 또는 수렴하는 것을 치환한다 가지고 푸는 거라고. 수렴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을 갖고 치환한다고요? 치환. 얘 치환할 겁니다. AN 더하기 BN 뭐라고 치환할 겁니까? CN. 그리고 AN 마이너스 BN 뭐라고 치환하겠습니까? DN으로 치환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둘이 더해 제끼겠습니다. 뭘 한다고요? 둘이? 더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쓸 거냐면 EAN이라고 쓸 거고 CN 더하기 DN이라고 쓰겠지. 양변 2로 나눠 제끼겠습니다. 그러면 AN은 뭐라고 쓸 거냐면요. 2분의 1 CN 더하기 2분의 1 DN이라고 쓸 수 있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됐죠? 여기에다 리미트스 붙이면 뭐 어디로 간다고 할까요? AN 더하기 BN은 어디로 가요? 이거 알파라고 합시다. 수렴하니까. 얘는 어디라고 할까요? 리미트 AN-BN은 어디로 간다고 할까요? 베타로 간다고 합시다.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러니까 CN은 알파, DN은 베타로 가는 거예요. 어머, 얘 어디로 가? 알파. 얘 어디로 가? 베타. 이제 나 혼자 하고 있어, 이제. 그래갖고 A는 수렴합니다. 알았죠? 얘 뭐 한다고요? 수렴합니다. BN도 같은 이유로 뭐 합니까? 수렴합니다. AN? 얘? 얘는 알파로 수렴하는 거 이해함? CN은 알파? 네. DN도 베타로 수렴하는 거 이해? 네. 그러면 2분의 1 수렴 더하기 2분의 1 수렴이니까. 수렴. 알파가 뭔지 모르지. 나도 베타가 뭔지 모르지. 수렴 수렴하니까 수렴하겠지. 응. 베타도 뭐 하면 되겠어요? 아, 비에는 변변 빼서 하세요. 알았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제 이것만 지금 정리해봐. 잠깐만 여러분. 이게 수렴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극한의 얘기야? 리미트가 앞에 생략된 거야? 리미트 이게 수렴했다는 거는 봐봐.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해서 수렴했을 수가 있고 얘가 발산이고 얘가 발산일 것밖에 없다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알았죠?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수렴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가 수렴 수렴해서 수렴했을 수가 있고요. 발산 발산해서 수렴했을 수가 있다고요. 부정령 1로.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수렴하잖아요? 얘가 완전 그지예요. 얘가 뭐라고요? 완전 그지. 얘는 수렴, 수렴해서 수렴했을 수도 있고요. 수렴, 발산해서 수렴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발산, 발산해서 수렴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발산 수렴이라고 해도 되겠지. 됐지? 얘는 다 가능해. 여기에서 파생되는 참고시시 한 20가지가 되겠죠. 지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하면 쉬거든요. 잠깐만 봐봐. 참이에요 거짓이요. 이면. 자 갑니다. 자 AN 더하기 BN이 수렴했습니다. 리미트 AN이 발산하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BN도 발산합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이러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리미트 아이고 왜 수렴.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이랬어요. 리미트 AN이 수렴했을 때 리미트 AN도 수렴합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BN도 수렴. 이러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면이야 이면. 여기가 지금 이거 이면은 얘 수렴합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왜냐하면 저거 수렴했으니까 수렴 수렴 아니면 발산 발산일 텐데 수렴했으니까 수렴했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곱하기 꼴이 나왔어. 뭐라고 나왔다고요? 곱하기 꼴이 나왔어. 무슨 꼴이 나왔어요? 곱하기 꼴이 나왔어. 얘가 수렴한대. 그럼 리미트 BN도 수렴합니다. 이런 문제 봤었을걸?
이거 이면 얘도 수렴합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이거 수렴하는 거는요.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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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 발산, 수렴, 발산, 발산까지 다 가능하다니까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유는. 그래가지고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얘가 발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수렴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0 곱하기 무한대 꼴 때문에 그래. 알았죠? 어? 그럼 이거 거짓이에요. 이거 뭐라고요? 거짓. 그러면 이게 수렴하면 이게 발산이다. 이거 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는. 거짓! 다 거짓이에요, 지금 제가 쓰는 거. 이거 발산으로 해볼까? 발산. 발산이면 발산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거는 거짓!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어우 힘들어. 다 거짓이야 지금 내가 쓰는 것들. 알았지? 응? 그래서 그다음 문제 풀고 자 칩니다. 우선은요 기억은 당연하죠. 기억은 한 번만 생략하게 해주세요. 어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하니까 AN, BN은 알파 베타겠네. 그치? 수렴 수렴하니까 그냥 이미 수렴하면 덧셈 뺄셈 곱셈. 니은 왜 틀렸어? 니은 왜 틀렸어? 니은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말해주세요. 뭐가 없어? 이틀한 세부처럼 붙이면 응가 생긴다. 뭐야? 등호가 생긴다고 없잖아. 이래, 이거 참, 이래야지 참이에요. 알았지? 등호가 없어서 거짓이야. 등호 없어서 거짓이에요. 알았죠? 디귿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an 곱하기 bn은 0이라고 돼 있고요. 리미트 an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0 또는 리미트 bn은 0이라고 쓰거든요. 잘 봐. 이게 왜 애들이 어려워하는지 봐보세요. 저기 0으로 수렴했지. 이거 뭐, 지금 뭐 했어요? 수렴했잖아. 뭐 했다고요? 수렴했잖아. 수렴했는데 얘는 0 또는 얘는 0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곱하기 꼴이 수렴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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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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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 다 있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 봐봐. 얘가 0으로 갔으면 얘가 0으로 간다면 만약에 그지? 얘랑 상관없이 무조건 0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얘는. 또는 얘가 만약에 0으로 간다면 얘랑 상관없이 얘가 무조건 0으로 가겠지. 곱해서 0 만드는 거니까 라고 생각한 건데 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냐면은요. 얘도 발산하고 뭐라고요? 발산하고 얘도 발산을 하면서 내가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놈이 존재는 해. 못 찾지만. 여기 봐봐. 발산 발산을 해서 수렴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 네? 선생님 그래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알았죠? 어떻게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까? AN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1, 0, 1, 0, 1, 0, 1, 0 규칙성이 있는 거니까 수열 맞죠? 그리고 BN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0, 0 만들어야지. 0, 1, 0, 1, 0, 1, 0, 1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AN은 발산하고 BN도 발산하지?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그래? 발산하지? 둘이 곱하면 뭐 나와? 0 나오죠? 그죠? 둘이 곱해서 0으로 수렴하는 건 맞는데 얘네 둘 다 0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이해하시는 거 맞지? 그래가지고 참 거짓 문제에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부정령 수렴하는 것을 취한한다. 마지막 진동. 마지막 진동. 뭐라고요? 항상 진동을 마음에 품자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진동을 마음에 품으세요. 진동.